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역삼역 도보 10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4억 5,900에서 4억 8,700입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6천에서 7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할 때 2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까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의 인기 지역 1위 강남구가 등장했고요. 역삼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발굴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사님, 최근 이사님의 강남 분석이 정말 인기 폭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곳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강남은 원래 넘사벽이었는데 지금 더 넘사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포기할 때는 이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강남구 오늘 역삼동 투룸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역삼동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최대 업무단지 테란노를 바로 끼고 있는 곳입니다. 상근 인구 10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업무단지고요. 바로 이 테란노, 특히 강남역, 역삼역, 그리고 선릉역 이 세 가지 역에 묶여 있는 곳이 벌써 7만 5천 개의 기업들과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바로 그러한 상근 인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자, 교통 환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2호선 역삼역을 중심으로 해서 3, 7, 9호선 그리고 분당선과 신분당선 이렇게 총 6개 노선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각 노선끼리의 아주 촘촘한 그 환승역으로 인해서 아주 넘사벽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또 앞으로는 신분당선이 이제 용산역까지 연장이 되면서 용산 접근성도 좋아지고 앞으로 GTX-A 신호선 이런 광역교통망까지 또 확충되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에 진입하려는 수요 늘 많았지만 지금 더욱더 많습니다. 내년 4월에 확대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의 일괄적인 폐지에 이래서 전통적인 명문학군이 모여있는 바로 이 역삼동 대치동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역삼동의 빌라, 아파트 투자는 제가 여기서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삼동 빌라 투자, 우리가 빌라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첫 번째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곳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황금성이 상당히 좋고요. 워낙 그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투자하셨던 그 금액의 회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따라서 그런 안전성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이 역삼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곳에는 지금 전세가 주간 상승률이 지금 0.1%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께서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전세가율이 70에서 거의 90%까지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삼동 중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르네상스 사거리 쪽인데요. 바로 이것은 이제 르네상스 호텔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내년 말이면 초고층 건물 그리고 특히 역삼동의 랜드마크 업무타운이 들어섭니다.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초고층 건물이고요. 여기에 모두 오피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보 1, 2분 거리에 초직주근접에 아주 랜드마크가 생긴다는 거 상당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맞은편에 역삼동 유일한 아파트 단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예상하셨겠지만 뭐 마트, 백화점, 그리고 병원 이런 모든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학군이 바로 이 명문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성초, 진선여고, 그리고 특목고 많이 보내서 상당히 유명했던 역삼중 이렇게 있고요. 또 바로 그 한 블록 건너면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세 상승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곳에 바로 옆에 위치한 빌라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업무단지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빌라에 투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세 상승을 같이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이 아파트 단지에는 개나리 아파트 4차 재건축이 있습니다. 역삼 센트럴 자이 65대 1로 상당히 아주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또 역삼동 빌라가 이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곳에 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평지 입지면서 역삼 2동의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재개발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의 미래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 부분 주목하고 계세요? 네, 강남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 속에 더 그 인프라를 강화하는 개발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호재들이 지금 청사진이 아니라 바로 올해 말이면 모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역, 역삼역, 삼성역 모두 개발 호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강남역 가보시면 신분당선 연장공사 한창입니다. 2023년에 이제 1차 구간, 신사역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그 이후 2025년에는 용산역까지 개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그 최고의 이 상권인 강남역 주변의 상권의 확장과 그리고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롯데타운이 강남역 주변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타운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 주변의 시세가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것 같이 이곳의 임대가 상승 그리고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테헤란로 주변에는 지금 르네상스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삼성역으로 가보시면 이 삼성동에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사업이 있고요. 올해 말에 이제 지하 복합 환승센터의 착공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의 착공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한 4, 5년 후에 여러분께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건물들의 포인트 한번 이어서 챙겨주세요. 네, 역삼동 최대 랜드마크가 바로 위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위치를 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따라서 빌라로서는 상당히 최상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아파트 단지 옆에 있으면 편의시설 공유 그리고 동반 시세 상승 가능합니다. 또 학군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자체가 지금 실평수 15평, 16평 큰 투룸이기 때문에 지금 쓰리룸까지 가지 않아도 상당히 넓은 구조고요. 따라서 학군 수요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사님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을까요? 네, 매매가 시세에 지금 4억 5,900에서 4억 8,70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 4억 원에서 4억 1,000만 원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세 끼고 투자하시면 최소 6,000에서 7,00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겠습니다.